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발치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과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생명수를 먹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밑에서 하다가 위에서 하니까 좋네요 네 어, <laughs>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하고 또 여러분들 진도 나가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어, 강성희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 어, 덮는 기도, 그 다음에 반응하는 기도, 그 다음에 무슨 기도요? 운물, 파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운물이 어, 생각이 났어요. 두 개의 운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스라엘에서 족장의 길을 따라서 부엘 세바에서, 어, 봤던 아브라함의 운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아마, 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저희가 지금 있는 시간이에요. 네, 되게 그립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 아브라함의 팠던 운물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은, 어, 되게 깊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몇천년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밑이 안 보여요. 근데 위에서 돌을 이렇게 탁털어뜨리면 뭐예요? 한참 있다가 퐁 하고 소리가 나요. 그건 뭐하다는 뜻이에요? 말이 물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깜짝 놀랐어요. 아 저번 시간에 이제 강성희 목사님이 그 강의 들으면서 제마음안에 우리가 운물 파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운물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믿음으로 파야 되겠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깊이 파야 되겠다. 근데 그 물은 뭐예요? 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줄수 있고 후손에게도 줄수 있는 물이다. 믿음으로 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물 파다가 제발 포기하지 좀 마십시오. 네, 어,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파시면 은 반드시 여러분들 생명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의 우물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이죠. 그 우물이 뭐죠? 야곱의 음물이죠. 그쵸. 예, 거기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이때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딱 보면서, 산에서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교회에서도 아니야. 언제지? 지금 이때인 거예요. 아, 이때가 지금 이 시간이 아, 이렇게 예배할 때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흩어져서 아브라함처럼 마르지 않고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이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우, 구원의 운물을 우리가 지금 파고 있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또 기도자로서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시간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걸 제가 느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외롭게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영역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스쿨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또 새벽재단이라는 곳에서 연합의 운물을 우리가 지금 다 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반경 매우 제한되고 좁아졌는데 우리의 이런 어 하나님 나라는 또 영적인 거는 더 확장되었다랑을 제가 봅니다. 흩어지게 하시는이고 확장되게 하시는 이고 확장되게 하신 하나님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운물처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운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파야 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를 먹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강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강이 풀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강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매우 굶주렸죠. 어, 그리고 굉장히 공허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연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은 굶주림이 있었어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육적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여러 명 두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만났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훼손된 형상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 형상이 회복되니까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구원을 알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간 동안 더 깊은 음물을 파고 또그음물을 파면서 생명수를 먹게 되면은 우리의 훼손된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훈련 받고 또 스쿨하면서 어, 구원의 운물이 파는 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신비 운물을 계속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유업들을 되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땅의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육신의 것은 묻고 하늘의 것은 풀어내서 하늘의 것을 이땅 가운데 끌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이 하는 세 사람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운물 파는 과정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어, 앞에 건 너무 멋있죠, 그렇죠? 하늘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 내가 열쇠야, 내가 문이야 하늘의 신비를 이땅 가운데 풀어낼 거야 어, 그 생명수를 먹고 내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돼서 내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할 거야 그랬는데 이 운물 파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운물 팔때 어떻게 해요? 예, 딱딱하죠 땅이. 예, 그거 삽으로 다 퍼내야 됩니다. 오늘 하다 보면 뭐도 나와요. 돌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 이런 정결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매일 보혈을 선포하고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이런 대가 지불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어 이렇게 살아낼 때 실질적인 열매 실질적인 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물 파는 기도할 때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반드시 초청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더 깊은 데로 내려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실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전조 1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성하고 또 마음으로 찬성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부들은 기도가 성령이고 성령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가 그냥 삶 자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오늘 아침에 두 시간 기도했으면 너무 잘했어. 그리고 뭐요? 예 하루 종일 편안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하루에 어떤 맞춰야 될 과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가 삶 자체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삶 자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인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모든 게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예수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예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책임을 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보여주고 기도하라고 들려준 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 가운데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안까지 받을 때 깊은 대로 여러분들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우물 파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권사님들의 심령시 이렇게 기도에 이런 것들이 단이 쌓았지만은 지금 처음 시작하고 우물 파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야지 되는 것이죠. 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파다 보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속이 중요하고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파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운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반응할 때더 활성화되고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때부터 기도로 들어가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운물이 더 깊이 파지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십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자들이 이런 진리의 영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물을 파는 사람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반응하면 <laughs>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과 치유와 말씀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에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운물을 파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보자로 나를 데려다 줍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보자로 기도가 올라가고 여러분이 보자로 올라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보자로부터 흐르는 뭐가 흘러요 나한테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무슨 일이 나요 나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성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할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우물을 파면서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생깁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이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은또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커리큘럼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시편 기도와 자유 기도입니다. 예, 시편은 여러분들 지금 다 하시고 계시고 시편 기도로 기도 다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먹었던 만나 있었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예, 그게 시편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영적인 만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매일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만나가 맛있나요, 맛이 없나요? 네, 예, 맛이 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요? 해 매일 먹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시편은 또 어, 자유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 기도라고 우리가 하죠, 그렇죠? 예, 자유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 기도라고 합니다. 자유 기도라는 게 뭐예요? 자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샤워 기도라고 하죠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먼지들 또 묻었던 것들을 털어내는 거죠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편 기도를 할때 그래서 시편 기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자신을 씻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유 기도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마음껏 자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도가 자유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자기 전에 여러분들 샤워하고 자면 어때요? 음, 되게 개운하죠. 그렇죠?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다 살아내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시편을 읽고 자면 좋습니다. 시편 119편 요때 읽으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육신은 자지만 영은 어때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이 또 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꿈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 안에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예, 제 안에서 예. 제가 이거 풀어내기 힘들어 하니까 지금 막 되게 막 탄식하고 계신 걸 제가 느낍니다. 네. <laughs> 네. 어, 기도하는 말로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열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건, 건 거죠. 시편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열린 공간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에 영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충분히 읽으면은 성령님이 중보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만드는 것이죠. 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의 영에 활기가 들어가요. 네. 에너지가 생기고 활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약간 여러분들이 민감해야지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터치가 일어나거나 울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지 됩니다. 어, 때로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터치가 일어나면 이때 방언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막 방언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방언은 내 의지로 할수 있지만, 성령님이 터치가 들어가서 반응하는, 반응할 때 그때 방언하면 좋습니다. 이때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노래로 하, 노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노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반응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요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으로서는 이 시편 기도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우리 시편 기도책 있죠. 시편 말고 시편 기도책. 음, 시편 기도책하고 여러분 시편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시편을 읽을 때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만은 시편 기도책을 읽을 때기도문 있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기도로 가져와서 한번 기도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문이요, 특별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의해서 쓰여진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요, 음 깊이 가져와서 여러분들 것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때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또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안 됩니다. 맨 처음에는 혼돈도 오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기도 습관이 있으니까는 잘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편을 꾸준히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될 거예요. 음, 제가 이거를 너무나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150편을 한번 경배하면서 해봤어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권사님들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없는 분들 있을 건데, 음, 10편 150편을 경배하면서 다 해봤는데,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훨씬 시간이 단축되지만은요. 그런데, 어, 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혼이 깨끗해지고 내가 뭔가 타치를 받게 되고 뭔가 내 영이 활력을 얻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기도 여러분들이 어, 작정하고 150편을 경배하면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서 성령님의 타치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편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시편 기도는 영적인 어린아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동시에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드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 새 신자에게 영혼의 우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에게는 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갓난아 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권년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시피하는 우유도 되고 고기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게 같은 시편인데 누구에게는 우유가 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고기가 되냐 하면은 시편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이 보물상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물상자에는 단계마다 다른 영양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이게 우유로 열리게 됩니다. 우유 단계에서 열리게 되면은요 어~ 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시편을 읽을 때 위로가 옵니다. 위안이 옵니다. 여러분들 백구편 같은 거 읽을 때 굉장히 위로오죠, 그렇죠? 오늘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그막 막 오만 저주는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어쩐지 이걸 읽고 나면 어때요?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죠? 또 후련한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후련한데 돌아서서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시원해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도 일어나고 내 영이 기쁨도 느끼고 이렇게 되죠. 근데 시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고기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오랫동안 읽었는데 옛날에 그런 위로가 없어, 위안이 없어. 그래서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 내가 마음이 굳어졌나 아,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나 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는 뭐예요 시편으로 더 이상 위로가 없습니다 위안이 없습니다 예 성숙한 자들에게는 위로로안다가 옵니다 고기로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저 고기로 다가오면은요 다른 보물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열리게 돼요. 경험하시야지 됩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다가오고 예언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오고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도 밋밋하고 아무런 느낌이 안 든다. 예, 간혹 내가 몇년 동안 이렇게 재단을 쌓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요즘에 내가 읽어도 감동이 없어, 읽어도 밋밋해. 그래서 너무나도 혼돈이 와서 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계속 하던 대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도를 하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는데 이런 단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기도를 하게 되면 내면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어이 내면 안에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요 미워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영적인 울타리를 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또이 어, 기도가 더욱더 영의 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기도할 때 기쁘죠.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울타리가 딱 쳐지고 내 영이 이렇게 세워져가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 시편 기도는 뭐예요 예 준비라 그랬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단단한 사람한테는 그리고 또 고기 먹는 사람에는 또 거기에 필요한 자유 기도가 있고 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워야지 깊이 기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편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시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자유 기도를 하기 위한 뭐라고요 준비 단계라 고 그랬죠 자 자유 기도는요 무슨 기도라고요. 수건을 벗은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어,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수건을 벗은 기도가 자유기도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자유기도, 수건을 벗은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지 될까요? 음. 자유기도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시편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그렇죠왜 해야 되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할어 말씀을 안 잤는데 어 집중이 안 돼. 음 그리고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 특히 뭐예요? 바깥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 들어가려도 안 되고 말씀도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재단 앞에서 뭐 하면 좋아 요 이때요. 이때 시편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자유 기도로 들어가는데 자유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것이 자유 기도의 목적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얼굴에서 뭐야 얼굴로 거울로 얼굴을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얼굴과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대어서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뭐 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만 듣고 하는 거하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줌으로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할때 간혹 비디오를 끄시고 소리만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장으로서 또 어때요? 약간은 이 치밀함이 조금 떨어집니다. 비디오를 키시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수건을 벗은 기도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기도요? 영 안에서의 기도, 하늘 영역에서의 기도, 지성수에서 기도. 이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네. 제가 이, 이 기도를 만들면 좀 힘들었어요. 새벽 두시 반까지 만들어 안 풀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해드릴까? 어, 저는 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가 이미 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할 때가 돼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방해도 많았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풀려서 어제는, 놀았습니다. 놀다가, 그냥 밤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득진 목사님한테 기도가 너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제가 문자를 넣었더니 이득진 목사님이 플레이가 플레이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노는 게 기도라고. 오,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놀았더니만은, 어, 힘듭니다. 네, 놀지 않을 걸 후회됩니다. 네. 예. 자, 어, 첫 번째, 우리 영안에서의 기도가 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에서의 기도는 뭐냐 하면요. 그말 그대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음, 성령님께서 어, 이 시편기도를 할때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함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님의 터치가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유기도는 아니고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어, 어 무슨 반응이 일어날지 모를 때 여러분이 이때 예수기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이럴 때. 오랫동안 불러보 5분, 10분 동안 아니, 소리 내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 항상 사단은 어때요? 항상 사단은 어때요? 이것을 멈추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럴 어, 때 사단이요. 딴 생각이 딱 나오게 합니다. 요럴 때 멈추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봤던 유튜브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첫 번째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탁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분산시킵니다. 흩어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평소에 뭐예요? 삶을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행동을 했던 것들이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때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 무심코 봤던 유튜브 한 장면조차도 어,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방해가 나옵니다 어, 잠깐 봤는데, 음, 잠깐 어, 이걸 체크했는데 그럼 뭐야? 그것이 탁 올라서요 전체 그림으로요 그 그림이 메꿔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육적인 일들을 많이 제한하고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 무익한 말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무익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요. 중언부언하시고요. 어, 기도가 깊지를 못해요. 표면적인 기도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말도 줄여야 되고요. 무익한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이 영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 성령님이 이렇게 동요가 일어날 때 여러분 내면 안에 막 누구랑 수다 떨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렇죠? 잘 참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리나 소음들이 없이 깨끗해요. 고립된 사막에 사시는 이 교부들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다랍니다. 사막의 교부들, 광야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녁하고 아침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왜 사막일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뭐예요? 낮에 소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교부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그것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녁에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음 기도하지 않고 가끔 뭐 아예 저녁에 하지 그러고 저녁에 할때 어때요? 조금 뭔지 모르게 뭐야 더 무겁죠, 그렇죠? 왜냐하면 낮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새벽 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렇죠. 또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날이 저물 때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날이 저물 때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음 날 뭐예요? 제자들이 배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가셨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따져 보면은 해가 저물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새벽에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 그럼 약몇 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12시간 기도하신 거죠. 새벽 밤사경이면 보통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대략 4시라고 친다면은 어~ 저물 시간이 4시 경이거든요. 그러면 12시간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의 그 아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1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12시간씩 기도 권사님들 하시죠. 어~ 철야하시면서 하셔야지 돼요.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나와서 요 시간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있을 때 12시간씩 기도해 봤습니다. 어, 근 지금은 그렇게 못 하지만은 해 봤는데 어떻게 기도를 12시간을 할까? 방언으로 기도해도 많이 기도해도 3시간에서 5시간이면 끝났는데 어떻게 12시간을 기도하지 그랬는데 어, 기도를 할수 있었어요. 시편 기도 있죠? 보일 기도 있죠? 경배 있죠? 제사장 기도 있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죠. 성령으로 자유 기도하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12시간 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권사님들 교회 에 나와서 12시간씩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될까? 권사님들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영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과 함께 활발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영안에서 이제 영이 열리게 되면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하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주 예수여, 예수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이이 기도로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더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에는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쵸 예,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두드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터치가 되고요. 여러분 안에 뭔지 모르는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디로 올라오냐면 생각으로 올라와서 어디로 나가요? 입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기도가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런 기도를 할때이 기도의 능력이 뭐냐 하면은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 빛과 생명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할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떤 날은 되게 뜨거울 때 있고 기름부음이 풀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이게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이 기도까지 안돼, 제가 이거 보다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나는 아직 이기도 안돼. 근데 어떻게 해? 어, 다 너무나도 쟁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이분들은 10년 걸렸으면 붙어 있으면 뭐예요? 5년이면 갑니다. 잘 붙어 있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옆에 우리 집사님 잘 붙어 있으세요. 아시겠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옆에 그리고 기도 시간에 나왔어요. 그거를 빨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거를 뭐예요? 그기름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돼요. 급도로 성장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런 권사님들과 또 이런 기름 부음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장소뿐만 아니라 거기 온 사람에게도 이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또그 풀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또 가정으로 가져가서 이것들을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옛날에 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자리에 어, 사람들이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 요즘은 그런 거안 하나요? 제가 구시된가요 음,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네, 이게, 어, 실은 창피하지만 저도 고백을 하나 하면은 2019년도에 아테포 박사님 오셨죠, 여기에. 네, 그런데 어, 집회 다 마치고 부산으로 가셨, 아니, 이제 일본으로 가셨어요. 일본으로 가실 때 제가 여기 이제 마중하러 왔거든요. 어,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본당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테프 신부님이 앉았던 자리에서 저 혼자서 이 본당에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 어, 별걸 다 가르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셀 모임일 때 기도 인도자 가 이렇게 잡고 기도해도 되게 좋고 또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성령이 운행한다 싶으면은요, 또 예민하신 분들은요, 거기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응해 줘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반응해가 하면서 같이 동의해 주고 동의하면서 같이 반응해 줄때이 기도가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요. 굉장한 파워풀하게 돼요. 이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 어, 이게 성령님과 이 교제가 원활하게 되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싹 바꾸면서 싹 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또 거기 오신 분들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고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할때 인도자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고 내 마음이 동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응해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끼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 줘야지 그 장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기름 붐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회복의 동산교회 이 장소에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안에서의 기도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생활습관도 그렇고 평소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 나왔을 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섞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찬찬히 해야지 되는 문제고, 또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안에서 이런 기도를 왜 해야 되나? 이 영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영안에서 했을 때 어떤 기도의 열매가 일어나는지, 자, 영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 모임의 분위기가 어, 영적인 기류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오신 분들이 터치를 받게 돼요. 만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 사람을 잡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어둠이 소멸하게 됩니다. 거짓된 생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니까 여러분 셀장님들은 이런 기도를 또셀 모임에서 충만하게 하고 나면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기도했을 때 영적 분위기가 막기루가 바뀌고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때요? 어둠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거는 충만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안 드러나고 우리는 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그것을 이제 처리해 가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영안에서 하게 기도가 되면은요, 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음,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거짓과 미혹의 영이 굉장히 사로잡고 있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거짓에, 어떤 미혹에 붙잡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영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끝나고 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향해서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알게 돼요. 이렇게 공동체나 이렇게 어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다가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갔다 왔고 저도 이제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어 가기 전부터 굉장히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어, 어떤 공격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고 되게 민감하게 제가 곤두세워 있었죠. 어 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제 옆에 저랑 같이 방을 썼던 짝꿍 예쁜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네, 네 그분하고 대화하고, 음, 그렇지만 제 영어 늘 이제 곤두 세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려서 다 짐을 찾고 다 통과해서 바깥에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음, 지갑을 비행기 안에다 놓고 내렸대요. 거기 안에 카드도 있고 돈도 다 있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안하잖아요 모든 단체로 하니까 그리고 이미 다 빠져나왔어요 바깥에까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는 미안하니까 말도 못 하고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니까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드도 들어있고 이래서 이제 한국으로 연락해서 카드 정지시켜 달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감동이 아~ 부담이 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갈일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 이거를 놓고 그냥 아, 알았다 그러고 그냥 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해결하고 가느냐 이거는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반응해야지 됩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는 부담이 오는 거죠. 뭔지 되게 불편한 마음이 오는 거야. 이걸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음~ 어~ 성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인, 인도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찾기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건 찾기 힘듭니다. 음어 천만 원 들은 지갑을 비행기 안에 놓고 내린 적도 있었대요. 왜 회비를 걷어서 근데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음 거의 힘듭니다. 못 찾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네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나와서 차를 버스를 탔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요런 것들이 중보의 행위가 됩니다. 예. 제가 딱히 예를 들게없어제거 예를 든는데 되게 챙피하네 어쨌든 중보 행위가 됩니다 마리아가 그랬었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뭐예요? 떨어졌다 라고 얘기만 했어요 그렇죠? 이게 중보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차에 탔어요 차에 타고 이제는 잊어먹었죠 이미 차에까지 탔는데 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때 가려고 할때 저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 지갑 있다고 가져가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뛰어가서 지갑을 가져왔더니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이 그대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번 여정은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찾는 시간이다라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걸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같이 같은 모든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돼요? 다 회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한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지갑을 안 찾았다면은 그 기름 붐이 이들에게 풀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여정 가운데 신기한 게. 계속 잃었다 찾고 잃었다 찾고 이게 너무 많았어요. 어떤 분은 하물며 이 눈썹 그리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런 펜슬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광야에 갔는데 찌프차를 탔는데 거기에 어, 기사 아저씨가 자기 차에 한국 분이 주민등록증을 놓고 내렸다고 찾아달라고 저희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성희 목사님이 가지고 한국에 와서 경찰서에 맡겨서 찾았다는 이제 소식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기도하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과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게 영 안에서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진리와 미혹의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 이거는 우리가 어,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하늘 영역에서의 기도로 여러분들, 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영역에서의 기도. 자, 하늘 영역에서의 기도는 영 안에서의 기도하고는 색깔이 다릅니다. 하늘 영역에서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 영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중보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지 될 역할은 뭐냐면은요. 하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야지 되는 것이죠. 예, 땅의 요구들을 올려야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올려야 됩니다. 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 땅에다 어떻게 해요? 내려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지 돼요. 나는 하늘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다른 영역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자리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구름에는요. 어두운 구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왜 어두운 구름이 이렇게 짙게 형성이 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악한 영들의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령한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어, 구름이 우리 위에 빽빽하게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혹시 하늘 보셨어요? 네, 하늘 되게 맑죠 네, 어, 조심스럽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많이 하, 안 하니까 하늘이 맑은 걸 제가 느꼈거든요. 예, 어,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람을 만나거나 어느 곳에 가면은요 내 위에서 뭐가 있는지를 느껴요. 여기 지금 뭐가 움직인지 느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요 질식할 것 같아, 요 토할 것 같아요. 예, 어떨 때는 뭐요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어, 주로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리 있죠. 타로점 보는 데나 아니면뭐 점집이나 여러분들 이런 데 가면은요 점집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숨이 막혀요, 질식할 것 같아요. 왜 위는 위에 어두운 구름이 너무 짙게 거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구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빽빽한 어두운 구름이 믿는 자들 때문에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육적인 기도. 무조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 육적인 기도. 자기 육신의 것을 요구하는 이 기도 때문에 어두운 빽빽한 구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 영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구름을 뚫고 가는 능력과 기름붐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디로도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도는 뭐예요? 반드시 뭐를 받아요? 방해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 기도를요, 뭐라고 하냐면요, 은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갈고 닦은 화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런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말씀 보고 그래서 이것을 갈고 닦아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또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해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를 봅니다. 빽빽하게 뚫려 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 그런 지역을 가요. 그런데 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통 무슨 기도해요? 보통 무슨 기도해요? 어, 대적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물러갈지하다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 하나님이 물론 이 기도 시킬 때가 있는데 우리는요. 구름을 없애는 자가 아니라 구름을 뚫고 모여 하늘 보자에 올리는 중부 기도자기 이 때문에 이때는 화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를 여면 성령님하고 진정한 이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기름부음이 이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어떤 영이 움직이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어떤 악한 어둠이 영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 예습하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어, 오늘 어떤 영이 있는 거지 여러분 딱 감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다면 은그 어, 중에 이분이 다른 지역을 갔다 와서 뭔가가 어, 며칠 동안 재단을 안 쌓고 뭔가가 흡수된 것들이 있다 약한 부분이 흡수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뚫어내고 이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밀리지 말고 기도로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풀어져서 그 사람이 어, 벗겨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장소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게요 화살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늘 곤두세워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 어떤 영이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어 예를 들어서 음좀 과하게 표현하면어어 어, 어떤 어, 음란한 것들을 보고 왔어 자 그러면 이 안에 무슨 영이 움직여요 음란한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쵸 예 그럼 감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뚫고 기도하고 시편 기도하고 예수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강력하게 뚫고요 이것들이 이것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기류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뚫어내셔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하늘에서 하는 기도는요, 이렇게 화살 기도처럼요, 뚫고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어, 이 기도를 하신 분들은요, 고난과 수치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또 고난과 수치 안에 다 경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 기도 올라갈 때 하나님 이 영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 기도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겠다. 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 저거는 내게 아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갈망하세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 기도가요, 표면적인 기도는요, 이제 더 이상 기도에 효과가 영향이 이 세상에 못 미쳐요. 우린 다이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바닥까지 쳤다고 그랬죠. 바닥까지 쳐서 제가 굉장히 힘들을 셀 때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방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 기도가 보좌에 올라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은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주로 화살 기도는요 상한 심령 애통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화살 기도가 나옵니다 어, 제가 제 입에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딱이 한마디, 이, 이 문장만 했어요. 어, 별거 아니네,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어, 그 당시 저한테 이건 대단한 기도였어요. 이게 벌써 이제 5년도 넘었죠. 어, 왜 대단한 기도냐 하면은,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에서 왜 이런 기도가 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제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고 저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왜그 장소에서 이사 갔을 때 얘기니까 그 장소에서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저도 놀라 왔어요. 근데 이 기도가 보자로 올라갔다라는 걸 제가 감지했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 안산에 TK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 여기 왔더니만은 어, 조금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TK 대단한 곳입니다 네, 부자로 쌓아올린 기도의 자리가 여기로 보낸 곳이 대단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뭐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뭐예요? 사용받기 위해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 기도가 이 기도였구나라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갈망하고 상한 심령으로 화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쫙 쌓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땅의 메인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메인자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낙근에다 거류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화살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과 함께 할때 아시겠죠? 왜냐하면 육신에 매여 있는 자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에베소서 2장 6절.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보냄받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늘로 의 집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시편 30편 12절.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레이기 25장 23절.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보시다시피 구약, 구약과 신약에서도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어,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타락한 혼은 이것을 싫어해요.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잊어 먹어요. 이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의 안전자로서 하늘의 요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자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보자로 쏘아 올려서 상달되게 해야지 되는 여러분들은 기도에 책임이 있는 신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이고 화살 기도의 전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영역에서 기, 관한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벽재단에서 다 배웠겠지만은, 의인의 영들과 천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니, 하늘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천사하고 같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우리는 어디에 앉은 자예요? 하늘에 앉은 자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분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와 우리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전례 기도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의인의 영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전례 기도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하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연합되기를 원하고 통일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으면 무슨 영이 내려온다고요? 선지자의 영이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엘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엘리아가 했던 그 기도와 또 엘리아가 했던 그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엘리아가 어떻게 돼요? 내려옵니다 엘리아의 영이 내려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영역에서 기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걸 보시겠습니다. 하늘 영역에서 기도는요, 우리의 강구가 어떻게 되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서 이 원수의 방해를 뚫고 올라가서 그 기도가 다시 응답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거룩한 자들을 원수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땅에. 자 우리 다니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주인 하나인 미대가리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21일 동안 뭐예요? 기도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막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미갈 천군이 와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이제서 내가 내려왔어 그랬단 말이에요. 3주 동안 뭐예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방해로 인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많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의인들이 거룩한 우리 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하늘에 어떻게 해요? 다 상달되지 않고 뭐예요? 방해를 받아서 땅에 그냥 내려와 있는 기도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어,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간에 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가 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또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낙오되고 또 침체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어왜 이렇게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하면은 이 기, 교회를 처음 세우신 그 처음 세우신 그 목사님이 했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기도를 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찾아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찾아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laughs> 아, 이거. 잠깐만요. 찾아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음 그때부터 교회가 붕 일어나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그때 했던 목사님 했던 기도가 어떻게요? 하늘로 못 올라간 거예요. 땅에 남아 있었던 거야. 방해를 받아서 그 기도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를 가지고 했을 때요. 그 기도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남아 있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했던 기도도 땅에 남아 있는 기도가 있는데 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로서 화살촉이 갈고닦은 이 화살촉이 되면 화살 기도를 할수 있는 거가 되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보좌로 올라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그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성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지성수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도는요, 영안에서의 기도, 하늘 영역에서의 기도와 다른 개념이지만은요, 이두 가지를 다 완성시키고 또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이 지성수 기도입니다. 제사장 기도는 일종의 중보 기도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다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때 제사장은 누구 앞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laughs> 그지만 제사장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진 않아요. 제사장이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누구한테 사역을 해요? 그때는 사람에게 사역을 해요. 그렇죠? 예왜 양잡고 소, 소 잡을 때 여러분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어, 사람에게도 사역을 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에도 게 사역할 때는 제사장이 뭐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존재로 사역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을 수 있는지 나도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평범하게 평범한 옷을 입고요 평범하게 섬깁니다 이때는 소 잡고 양잡고 하기 때문에 이때 사역할 때는 뭐예요 십자가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또 위로를 전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주는 사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사장이 이게 바깥들이죠. 바깥들인데 제사장이 이제 주님 앞에 사역하러 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소로 들어갈 때 바깥들에서 있었던 그 대로 들어가나요 아니나요?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어, 완전히 이제는요 다른 위치로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을 때는 평상복이지만 이때는요. 무슨 옷을 입냐 하면은요. 하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을 때는 내가 연약할 수 있어. 이 사람의 연약함이 나한테도 있고 나의 연약함이 그들에게도 비칠 수도 있고 또 이러면서 돌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없습니다. 잃어버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죠? 왜? 피도 묻고 다 묻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세요. 물로 씻는다라는 거는 성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 서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연약함, 나의 그 죄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내가 어떻게 갈수 있어 이런 거 버리고요 당당하게 보일러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기도향 있고 물두멍 저기 뭐야 어 떡상 있고 그다음에 어 일곱 초대 그쵸? 금초대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부단한 부담감 가지는 마음을 줍니다. 그때 이 기도에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부담이 있어야지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특권도 있지만은요, 기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수에 들어가서 주시는 그 나라에 대한 부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어, 북한에 대한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 어떤 사람은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육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가둬져 있어요 어둠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이 그것을 기도할 때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거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교회나 나라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기도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둠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걷어내는 건데 이 어둠 속에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중보의 책임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보좌를 봐야지 돼요. 보좌 앞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이때 기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력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아닌 다른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6장6 절.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보적 거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스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보이지 않는 제단을 어, 보이던 선지자죠. 이게 아모스였습니다. 자, 아모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어, 아모스 9장1 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도 요한도 제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넷불에서 네한 음성이 나서 계시록 14장 18절 도브를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 하늘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야 보좌에도요 재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대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뭐요?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서 있어요.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부담 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대해서 어, 부담을 주셨는데 아니면 한 영혼에 대해서 부담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담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부담을 줬어요. 어, 그렇지만 이게 뭐야? 아, 잘못된 거야. 틀린 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조화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어둠을 걷어내고 이 사람이 부르심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재단에 보면은 지서종 기도가 나오죠. 개인적으로 저는 지성소 기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지성소 기도하는 거 보는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새벽재단은 요약한 것도 느낀 거를 적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소에서 보좌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이 지성소에서의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뭐냐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을 파괴하고 또 좌절에 빠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열방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영혼들이 회복하게 하는 게 지성소 기도 제사장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열방과 나라와 그리스도께 연결되게 합니다. 이 기도는 특권도 있지만은 역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지만은 이거는 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다라면은 표면적인 기도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운모를 계속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감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때이득지 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어, 2021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티케에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죠? 10편, 84편, 5절 설마 이거 잊어먹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세요 시온의 대로, 복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기대하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렇게 어, 기대가 되는데 저는 안 속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요. 근데 제가 다가온 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딱 들으면서 저 안에 부담이 왔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 딱 들으면서 그러면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내야 되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이 실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골짜기에 많은 셈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가온 단어가 딱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개인 내면의 골짜기가 있죠. 가슴에 골짜기가 있죠. 어, 그리고 교회에 골짜기가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됩니까?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골짜기를 눈물로 채우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거 전하는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제서 풀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그긴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되게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거 얘기할 때 저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어 뭔가 힘을 주시는데요. 여러분한테 오래 해야지 될어 지시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골짜기를 눈물로 메꿔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뭐를 주신다고요? 예, 이름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백의 어, 잎을 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해파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TK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 오는 거 있던 거또 여러분만의 갈망하는 거 있, 있으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